잘 지내라 한들 그럴 수 있을까. 쉬운 말 한마디 학교 마음으로 빌어주. 굳이 잊으라 하기에 있겠다 했지만 두 눈 두 귀를 가리면 꿈속도 그대인 걸. 내 곁에 스쳐 지난 바람도 그대에게 갈 텐데 이토록 그리운 마음까지 보낼 수 없는 게 안타까워. 이제는 잊어야 할 텐데 모르고 살아야 할 텐데 인연을 거슬러 가는 길에 그대는 눈물로 내리고 사랑은 깊은 병이 더디게 퍼지고 이 삶의 끝에서 눈 감으면 그제야 변해질까. 삶의 끝에서 눈 감으면 그제야 변해질까. 그대를 만나려고 세상에 왔을 텐데 이제는 그대를 잊으려 살아가네.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 말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 분명히 방송으로 알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 태도는 거의 콘서트를 방불하는 심지어는 저 때문이 아니라 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 풀러온 듯한 그런 함성 소리에 오늘 이렇게 저스트 라이브 제가 앨범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 프로를 봤었어요. 온리 라이브, 저스트 라이브만 한다는 어떤 그런 캐치프라이건을 I'm sorry 그리고 이 프로를 봤을 때 꼭 앨범을 내고 이 프로에 나와서 관객들 여러분들 앞에서 한 곡이 아니라 좀 여러 곡도 좀 불러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원했었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앞에 앉아있는 관객들을 막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꿈꿔왔던 그분들이 이렇게 딱 앉아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미니 콘서트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I Believe 부르면서 이쪽으로 갔는데 여자분들이야 뭐 예전에 제가 계속 노래를 이렇게 여성 취향적인 그 가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웬 남자분이 막 형! 형! 이래서 제가 오늘 이분들까지 한번 제가 터프하다는 것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저는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부터 시작해볼게요. 박수 한번 드릴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면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면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내가 알아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대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다시. 나는 울고 싶지나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내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며 난 그대 생각하며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스쳐가는 비바람에 낙엽들이 하나 둘 떨어지듯이 오래전 기억들이 잊혀지듯이 너를 잊을 수는 없을까 외로이 아직도 나는 헤매고 있지 않니 이별의 아쉬움에 피를 맞추면 너를 그리워하는 거야 가슴 속에 새겨진 사랑했던 모습이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없게 너를 향한 그리움 서짓듯한 외로움 빗물 속에 묻어둬야지 내 모든 추억에
놀랐다. 얼굴이 깨끗해졌다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이 죽은 게 걱정이 사라집니다. 멜라닌을 깨끗하게 멜라클리어. 이제 먹어서 치료하세요. 그이가 놀랐다. 얼굴이 깨끗해졌다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이 죽은 게 걱정이 사라집니다. 멜라닌을 깨끗하게 멜라클리어. 이제 먹어서 치료하세요. 있다가 제가 나오는 시간을 놓쳤어요. 아, 지금 분명히 나온다고 하셨는데 안 나와서 네. 옆에 보고 있었는데 아, 이쪽에서 나오시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스트 라이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잘 어울려요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네. 정말 국민 가수 국민 가요가 어떤 건지 정말 지금 비로소 이렇게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아유, 와, 정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와 대단하네요. 3,000원씩 다 받고요. 네. 네.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서 씨의 네. 음악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어, 네. 거의 비슷하겠네요. 중학교 때부터 제 음악 좋아하신 분. 네. 그럼 나머지는 뭐지? 초등학교? 근데요 저는 네. 한 15집 이럴 줄 알았는데 아직 9집밖에 아니어서 네. 의외였어요. 아, 예, 그렇죠. 제가 데뷔한 지는 14년이 됐지만 네. 항상 1년 6개월마다 앨범을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규 앨범은 한 2년 만에 내서 예, 조금 오래 걸렸죠. 그래도 아직 네. 9집밖에 안 돼요. 예. 정말 그래서 더욱 사랑을 많이 네. 받는 것 같아요. 도끼를 품고 있어요 팬들이 나올 때마다. 네, 하도 이렇게 너무나 기다려지고 항상 그 기대에 또 부응해주는 그쵸? 네. 또 최근에 김민종 씨가 네. 신결출하고 신승훈 결혼 추진위원회가 있던데 네. 왜 결혼 안 하세요? 글쎄요 저스트 라이브에서 이 질문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결혼을 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사실 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앞에 제가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사랑해 주는 저희 팬들이 많이 있어서 솔직히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물론 한 사람한테 받는 사랑도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의리를 오랫동안 지켜주시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렇게 외롭다 그런 거는 앨범 낼 때는 느끼지만 내기 전에는 앨범 내고 나서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그래도 이상형은 있을 것 같은데 신성훈 씨 이상형.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힘드실 것 같아서 보기를 들고 나왔어요. 아 이상형 네, 보기요? 보기요. 네. 1번 청순 가련형. 2번 네. 섹시 글래머형. 아직 더 있어요. 3번 낮엔 청순 가련형, 밤엔 섹시 글래머형. 보기가 아주 간단하죠? 지금 이건 나한테 물어본 네. 잠깐만요. 3번 맞는데 중요한 거는요 네. 저한테 물어본 건데 남자분들이 3번 맞아요. 모든 남자들의 꿈이죠. 신승훈 씨도 네. 마찬가지로? 아 글쎄요 청순 가련형 섹시 뭐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낮이든 밤이든 친구처럼 이렇게 안 심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결혼하고 3년 동안은 굉장히 이렇게 소꿉장난하듯이 잘 한대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눈만 쳐다보고 그래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처럼 참 오래 갈 수 있는 좀 그런 친구가 저 이상형이지 않을까. 네, 꼭 그런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디 계시나. 오늘 솔직히 말하면 찾으러 왔어요. 오늘도.
이런 데서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만날 데가 없어서 네. 유독히 그래요? 제가 노래 부르면서 계속 네. 봤죠. 예. 네. 없어요. 네, 진담이었고요. 자. 네, 이번 네. 9집 앨범 제목이 뭐죠? 아, 나인트 나인트 리플라이라는 예, 리플라이 예, 리플라이 예. 네, 아홉 번째 답장. 누구에게 네. 답장? 아니, 여기 하죠? 우리 저희 팬 네. 여러분들을 위한 답장이죠. 네, 네 정말 팬들이 앨범. 안 좋아할 수 없겠네요, 진짜. 아니, 근데 점점 앨범에 대한 음악적인 거를 막 하려다 보니까 앨범 타이틀을 굉장히 좀 달리 갔었어요. 그다음 저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한 해 한 해 앨범을 낼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곡을 만들고 좀 힘들었을 그 1년 6개월, 2년 동안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 노래를 사랑해주신 팬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앨범 제목을 그렇게 나인스 니플라이라고 정하고 앨범 노래 들어보면 굉장히 그 신승훈답지 않은 굉장히 얇은 목소리로 뭐 노래 부른 것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같은 스타일을 자꾸 불러달라 하신 분이 많으세요. 예전의 목소리죠. 그때는 때도 안 먹고 그랬는데 지금 그 목소리 내자면 1집에 묻는 목소리를 내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솔직히 노련미 생겨서 너는 장미보다 이랬지만 원래 앨범 들어보면요 너는 장미보다 이렇게 네. 이거를 참 내기가 쉽지가 않죠. 예전에 네. 때가 좀 덜 묻었을 텐데 예. 많이 묻고 이제 네. 아니요 전혀 변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도 이렇게 관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청중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아. 제가 예, 그럼 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희 예. 저스트 라이브 많이 보셨죠? 봤죠. 예. 예, 특히 예. 또 앨범 이번에 만들면서도 보셨다고 하니까 예. 더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의 그 클로징 멘트 끝에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마무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도 여기 콘서트가 돼서 아 예, 무슨 하나, 아, 뭘 울리는 뭐 마음이 울림이 있는 시간. 네. 마음이 울리는 시간. 네. 마음이 울림이 있는 시간. 아 마음의 어휴 어렵다. 마음의 울림이 있는 시간 저스트 라이브. 예. 네, 김현수의 저스트. 아, 김현수의 저스트. 네, 이따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이따가. 네. 그럼 어디 앉아 계실 건가요? 네, 어디 여기 어디 앉아서. 네. 네, 저기 앉으래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앉겠습니다. 네. 네, 아, 부탁드릴게요. 아, 요 개중에 남자분들이 다 김현수 씨 팬이었구나. 예,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신승우 씨의 미니 콘서트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곳에 숨겨놓은 이럴 나의 많은 시간들이 어디 놓쳐? 어둠에 묻혀 나를 찾아들면 나는 외로움에 잠 못 들고 내게 남아있는 그대 인형처럼 뽀얀 먼지 속에 묻어 나의 추억 속에 이젠 멀어진 그대여 다같이 날 울리지 마 슬픈 영화 속에 주인공은 싫어 날 울리지 마 슬픈 노래처럼 귀엽게
가장 행복할 때가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여러분들 이렇게 환호해주고 이럴 때 가장 행복하니까 이런 프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죠? 감사하고요. 요즘에 가장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해드리는 노래 모든 사람들이 이 제목 그런 날이 오겠죠에 많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죠. 나도 언젠가 부자 될 날이 오겠지부터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는 사실 이 노래 부르면서 나에게 어떤 날이 오겠죠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결혼할 날이 오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왔고 무슨 얘기냐면요. 오랫동안 팬들과 같이 노래하고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랬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노래할 때마다 그걸 느끼네요. 저에게 그런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우리 열심히 하는 신승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웃음으로 얼버무리죠. 그대 없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많이 사랑했는데 마지못해 잠을 청하고 가끔 할 수 없는 눈물이 나죠. 그댄 이런 나를 싫어할 텐데 미안해요. 씩씩하게 살지 못해서 많이 참아보지만 이젠 아니란 것도 알지. 그래도 참 보고 싶네요. 잊혀지겠죠. 괜찮아지겠죠. 난 여기 있어도 시간은 흐를 테니까 사랑했던 맘도 헤어진 일도 못다한 얘기도 서넘기는 그런 날이 오겠죠. 밤새 뒤척이다 아침이 오고 미루다가 지쳐 식탁에 앉죠. 이런 내 모습이 나도 싫은데 어떡해요. 내 맘처럼 안 되는걸요. 많이 참아보지만 이젠 아니란 것도 알지. 그래도 참 보고 싶네요. 잊혀지겠죠. 괜찮아지겠죠. 난 여기 있어도 시간은 흐를 테니까 사랑했던 맘도 헤어진 일도 지워내고 바보 같은 나는 이래요. 사랑이죠. 잘 지내는 거죠. 믿고 있을게요. 지나간 사랑에 힘들게 맘 쓰지 마요. 혹시 그대 닮은 Sure.
어릴 때보다 남자 목소리가 더 이렇게 두드러지네요. 여자만 한번 소리 질러 보실래요? 근데 아마 만만치 않을걸요. 남자! 네. 오래간만에 우정의 무대를 보는 듯한 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 이제 제 콘서트, 미니 콘서트의 저스트 라이브 네, 마지막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짧네요. 근데 아, 또 좋은 자리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또 볼 수 있는 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스트 라이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또 김현수 씨 진짜 앉아 계시네요. 보통 방송에서는 콘서트 꼭 갈게요 이래놓고 안 오시는 분 많은데 김현수 씨도 저 뒤에서 뭐 그냥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저 앞에서 노래 다 들으셨어요? 따라 불렀어요? 아, 뒤에서 그거만 봤어요? 난 안 보고? 자,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아까 사실은 저쪽에서 작가분께서 적어주셨습니다. 마음의 울림이 있는 시간 김현수의 Just Live였습니다. 그댈 보내주네요 오래전에 이별이었지만 그래요 이젠 사랑했던 그대 얼굴 애써야만 생각이 나요 하지 않아도 되죠 그댄 나를 잊었을 테니 나 혼자서만 이러는 건 잘 알고 있죠 두 번 헤어지는 일 나 혼자서 만든 아픔인 거죠 떠나갔듯이 부질없는 바람들로 그댄 잊지 못했던 바보 같은 나만 여기까지죠 살다가 우연이라도 나를 보게 된다면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 그대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거예요 나를 모른다면 아주 멀리 가죠 내가 찾을 수 없게 진 줄 모르고 반가워서 안길지 몰라 이번엔 내가 떠나요 헤어질 때 그렇게 그대 먼저 나를 떠나갔듯이 부질없는 바람들로 그대 잊지 못했던 바보 같은 나는 여기까지죠 살다가 우연이라도 나를 보게 된다면 그냥 나를
감사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던 추억들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대의 향기와 그대의 미소 때문에 실없이 웃는 버릇까지 생긴 걸 그대 모르고